마지막 모든 16강에 올라가는 16명 선수 가운데 이제 2명의 선수만 경기를 치르는 1세트 경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주인공 진영수 선수와 김태용 선수가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SL에서 역대 최다 숫자를 인정을 해서 이 푸스터 때를 맞게 테란들이 지금 도전을 내밀었는데 오늘 연속 3번 있는 푸스터 테란의 경기에서는 지금 2번 연속 푸스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이틀 프로토스는 지난 시즌, 지난 시즌 모두가 챔피언인 김태경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세 시즌 연속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네, 좀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뭐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것을 극복한다면 확실히 지난 시즌 챔피언을 꺾은 데서 온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그렇습니다. 비롯해 예,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좋은 성적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진영수 선수 좀 지겹긴 하겠지만 예, 김태용을 꺾으면 내 앞날이 확실하게 뚫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경기를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디펜딩 챔피언과 만났을 때 그 시즌 1 때는 마지훈 선수에게 만나서 패배를 했고 또 지난 시즌에는 김태경 선수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런 챔피언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돌렸어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챔피언급 실력을 가졌지만 진정 그 시대를 그 시대에서 페이스가 가장 좋은 선수를 만나서 자신보다 약간 더 페이스가 좋은 선수를 만나서 패배를 했었던 진영 선수 많은 아쉬움이 있을 테고 계속해서 이제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면은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자신이 또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또 집행된 챔피언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넘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방에는 김태경 선수가 먼저 들어있고 진영 선수는 준비를 못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지금 아마 경기 준비가 곧 맞춰지고 조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진영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비장합니다. 진영 선수의 표정이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자주 만나서 계속해서 지는 것은 이제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자 진영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다시 불꽃을 튀깁니다. 어떤 선수는 1대0으로 앞서가게 되겠죠. 무언가를 계속해서 출근을 진행해 진영수 챔피언 김태경 선수 이 두 선수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동시에 이런 과정 선수 올라온 진영 선수 진영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상대 전적은 김태경 선수 6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테틱한 마스터즈에서는 바로 또 김태경 선수가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수는 있으면 지금 바로 거기에 서서 마스터즈의 준비에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선대 프로필까지 봤고요. 마지막 전장 블루 속으로 이 두 명의 선수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진영수 선수 블루스톰입니다. 아까 오늘 세 번째 경기와 같은 전장 블루스톰에서 역시 H조 경기를 펼쳐집니다. 그리고 김태경 선수 아까 이 앞선 경기와 테란과 푸스 때의 진행이 같네요. 네. 종전 경기와 비교해서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강민 선수는 타이런 전진에서 짓고 앞마당에다가 노게이트 더블 랩터스 이후에 질럿 드라곤 사용하다가 리버로 이득 보려고 했으나 약간만 이득을 보고 리버 중지가 폭사하면서 위기 상황에 빠졌죠. 박지윤 선수는 네. 에럭스를 먼저 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가 어느덧 시작이 됐고요. 자, 뭐 김태경 선수는 넥스 근처에 타일러를 소환하고 정차를 출발하네요. 그리고 서플라이 리포 먼저 가고 있는 진영 선수입니다.
임에베터 김태경 선수는 32강에서 한번 최연소 선수에게 패배한 바가 있었죠. 블루스톰에서 그렇죠. 전략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만 최연성 선수의 뛰어난 수비에 막히면서 확실히 경기가 어려워졌었고 리버까지 완벽하게 막아낸 최연성 선수의 역습을 본지에서 막아내기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뭐 의도를 슬쩍 내리쳐봤던 스톱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두 선수 최근 10경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김태경 선수가 많이 이겼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 5경기 정도가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맞긴 맞는데 투자도 자꾸 틀리셨네요. 예. 자, 계속해서 저프로과 저 아이스비안을 아까 그 장팀 선수에 대한 복수인가요?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하! 예,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은 HP가 아예 욕심이 나는데 아, 근데 진짜 지영도 할 거 다 하면서 이 SCV 컨트롤해 주면서 프로브를 SCV를 잡아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SCV 사거리가 프로브보다 짧기 때문에 저런 그 무빙샷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네. 굉장히 어려운데 또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정 잘 못 가죠. 다시 못 들어가죠. 이 프로브는 훈련입니다. 한 방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들어가도 아마 오래 살진 못했을 겁니다. 예. 예. 이제서야 내려오고 있는 진영 선수의 스텝입니다. 예. 프로브가 100%로 아, 맞고? 일단 맞고 두 프로브가 공격하면은 사실 아, 예. 하나 프로브 이 뒤쪽에 와 있네요. 네. 축하합니다. 예. 트랙도 빠진 프로브가? 뭐죠? 토킹을 해서 예,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 이걸 잡을 만한 병력이 오니까 체인지 일찍 때렸어야 되는데 예. 한 대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체제를 보여줬습니다. 포르도 가장 부자라서 프로브가 해결 리버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걸 안 보여줬으면 진영 선수가 뭐 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네. 한 명이에요. 이제는 영원의 수리함 그리고 악마랑 미식의 에스티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 프로그 구경을 삽니다. 하지만 안의 상황을 보지 못한 김태경 선수의 프로그 후보 돌아갑니다. 아직 로봇이 서포트 베이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 원게이트에서 그쵸, 멀티를 가져오지도 않은 상황. 구석의 파일런, 옵저버터리네요, 위쪽에. 네. 구석의 파일런. 되게 안정적으로 가네요, 김태경. 여기 멀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원택이 아무래도 이제, 그니까, 로보틱까지 보고 잡혔기 때문에 원택에서, 네, 탱크 좀 뽑고, 바로 엔지니어링 베이스도 수비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나 자신의 체제를 보여준 이상 그대로 갈 필요 없죠, 김태경. 자, 예. 김태경 선수의 끝까지 가네요. 두 선수 모두 초반에는 협상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운데 서로 간에 눈치만 보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초반에 전략수가 걸린다고나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 예. 지난 시즌2에서 김태경 선수가 3대2로 패배했던 진영 선수 아슬아슬하게 패배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갚아줄 수 있을지요? 예. 드라곤들이 먼저 가서 분위기를 좀 조장해보렵니다. 네, 첫 경기 잘 잡아내면은 어쨌든 뭔가 잘하는 그 선수가 이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블루스톰에서 확실히 첫 경기 잡아내면은 이후 경기에서도 진영 선수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8강에 올라간 8명 선수 가운데 6명은 네. 일제 첫 경기를 따낸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드라곤 뻗쳐놓고 있고 옵서버로 상황 살펴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 하지는 않았어요.
이베이까지 모두 펼쳐보고 있는 북서버. 팩의 엔지니어링 베이 상대방의 옵저버를 보자마자 이제 팩토리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형태의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크만 아니면 병력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해서 탱크로 수비라인 점령을 해놓고 수탱 늘리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베이를 갔습니다. 앞마당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진영수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이제 상대방이 좀 빠른 태클을 탄다거나 혹은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면은 전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선수 일어서서까지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신 김태경 선수 팬 여러분들이십니다. 고개턴까지 김태경 무난하게 힘을 좀 굉장히 무난하게 하네요. 중독이에요 그냥. 예, 앞마당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 트리플 가면서 포게이트 그 다음에 아둔 짓고 바로 틀려 준비해서 센터로 치고 나오는 테라라고 한번 잘 싸워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장이 늘어나거나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거나 하는 거죠. 이번에는 전투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예. 김태경 선수의 구간세는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 정석은 정석으로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테란도 그 프로토스의 정석에 맞춰서 뭔가 타이밍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테란도 그냥 너무 수비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요. 네, 이게 탁탁탁 늘어나네요. 네. 다섯 개째. 그리고 바로 준비하고. 그냥 딱 교과서입니다. 예. 프로토스로 할 때. 확장 기본기. 예. 보여주고 있는. 이쪽으로 계속 보고 있고. 자, 스택에서 아직 수비예요. 이 리버를 좀 쓸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간차라고 할지라도, 예. 시간차라고 할지라도 리버를 좀 쓸 때가 됐는데, 그 저 밑에 털에 있고. 예.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석이 이제는 또 어찌 보면 전략으로 먹힌 그렇죠. 그런 분위기도 나요,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하지? 하고, 김태경 선수. 네. 얘기하면서 그냥 늘 아주 처음하게. 한번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죽이되든 밥이되든 리버는 쓰거든요, 언제나. 썼거든요, 써왔거든요. 예. 예, 모든 프로토스 유저들이. 예. 근데, 확실히, 진영수 선수가 지금 진출하기도 좀 모호하고, 김태경 선수는, 진영수 선수는 리버를 생각하고 있는데, 리버 같은 거 안 쓰고 지금 정석대로, 네. 대량 플레이 잘하고 있고, 예, 뭐 이런 상태라, 예. 김태경 선수가, 조금씩 유리해졌습니다. 어느 정도가. 예. 예. 3댕 먹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 이런 가운데 바럽 딜러 가지고 탱크만 잘 소비해주면은 예. 아무런 지장이 예. 없어요 지금. 포덱 되면서 자 아까 타일런지였던 그 부분 있죠. 거기에 스타게이트가 늘어납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정석이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바럽 딜러 쓰기 전에 테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은 이제 사딜러 태운 그 셔틀러 맞고. 예. 하네요. 예. 예. 딱 그대로 교과서대로 가고 있죠. 어떤 위에서. 예. 교전에는 정말 교본입니다. 예. 언더 위에서 올라오는 거 맞이하고 뭐 세트 날리고. 네. 뭐 드라운 다 이뤄줄 필요 없죠 지금은. 하나씩. 예. 벌써 눈이. 네. 진영수 선수의 어떤 그 타분한 전진에 예. 예, 지금 뭐 별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예. 뭐 캐논 건설하면서 멀티 지역 그 벌처의 난입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캐논 건설하면서 멀티 지역 캐논으로 지키고 바로 센질러 모아서 테란의 탱크 병력이 센터로 나올 때 좀 더 예. 때려서 부서뜨려야겠죠. 즉 팩토리의 김태경 선수는 예. 11시쯤 멀티. 네 이제는 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견제도 없고 정석이구나 알았으면 팀 위주로 하면 됩니다. 네 메카닉 경력이 어쨌든 프로토스 경력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확장 먹어가면서 네. 자 11시쯤 멀티 확장 먹어가면서 타이밍 탱크 진짜 자신 있으면 타이밍 잡고 나오고 자신 없으면 멀티 먹으면서 아머리 돌리고 이런 수술이죠. 뭐 방결 뭐 부분 가량 역시 꽉 미치겠네요. 예. 자 일단은 물량 생산하면서 계속 경력이 질 높인데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옥조보가 탱크 숫자 탱크 위치 확인하고 있고 벌처가 빠져나가는 것까지도 봤거든요. 네. 예. 캐논만 더 지역이 완전 되는데.
벌처에 대한 예 벌처 견제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질러스와 그다음에 셔틀 플레이 이런 걸로 테란 병력과 싸울 수도 있죠. 일단은 벌처 견제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경 선수에게 민영 선수 그러면서 다섯쪽도 멀티가 잡는 건가요? 예. 아 예. 딱 반을 나눠서 네. 서쪽은 김태경, 동쪽은 민영 선수가 사이족 나눠 가졌습니다. 예. 싸우는 거 보면은 사실 차이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속적이죠. 그렇죠. 네. 자, 양쪽에 각기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세게 붙이려고 지금 그런가? 예. 힘을 없애고 스피드까지 됐고요. 게이트에 8개, 팩토리 7개였습니다. 아, 이게 이쪽에 위에 돌아가는데, 혼자라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쓰겠다라는 의미로. 확인은 안 보고 있나요? 예. 네, 아직 안 보고 네. 해상군만 일단은, 모아가고 있습니다. 베리 타겟이 들리는 거, 들켰다가는 지금 뒤쪽에서 쏟아지는 테란 병력이 밀릴 수도 있어서. 그쵸. 자, 언덕에, 탱크 뒤쪽에 좀 들어섰는데요? 예. 그래요. 저 전진 탱크 잡다가 뒤쪽에 탱크에 많이 막혔는데요. 아직까지 포격이 안 닿고 예. 있어요? 예. 네, 알아요. 네, 올라가는. 출퇴 있는 병력만 잡아냈던 예. 김태경 선수 뒤로 빠집니다. 다섯 쪼라는? 예. 다섯 일부. 예. 그리고 둘. 아, 진짜 운영 탄탄하네요. 두 선수 모두. 그러네요. 예. 실패, 이게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일한 페이스입니다. 아주 팩트랍니다. 예. 무엇이겠죠? 끝까지까지 그걸로 출결합니다. 김태경 선수가 언제나 확장 하나는 더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거의 수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테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병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종족 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이쪽은 김태경 선수가 먼저 가잖아요. 예, 뭐 아직까지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진영수 선수가 병력을 이 정도 모은 가운데 이제 12시에 확장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스캔으로 만약에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다른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리터네요. 속보지 돌아가면서 속보지인가요? 예, 지금 보이러면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만 확인하면 되죠. 잘 빠져서 도망갔죠. 게다가 이제 어마어마한데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서로 과감할 수 있습니다. 옆에 벌처가 또 잘 뒤쪽에 빠져 있어서 왼쪽에 있는 탱크 소수는 이렇지만 벌처가 많이 살았어서 이대로 전진도 가능합니다. 아직 아비터가 양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김태경, 진영 선수가 그냥 쭉쭉쭉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천천동에서 싸웁니다. 이번에 반짝반 싸우는데요. 그래도 많아요. 네. 병력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병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패인데요. 이거는 백성 선수 완패인데요. 탱크 숫자가 줄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큼요. 물론 개인적인 맞습니다만. 예. 상당히 확 무너진 느낌이 좀 없지 않는데요. 예, 테이프에는 한 12게이지메이 정도는 되는데 상대 테란이 탱크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 하이테크업이 있더라고요. 비병 행사했고요. 네. 그런데 아, 예. 탱크 숫자가 줄지 않으면 벌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밀리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아까 템플러가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예. 템플러가 갔었던 템플러가 건강이 활용됐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상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인 얘기고 이 병력이 후속 병력과 합류해서 이쪽 지역을 장악해버리면 게이트에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앞마당도 자연스레 위험해집니다. 힘으로 지금 선수를 찍어 누르고 있는 진영 선수입니다. 결국 저는 탄탄하네요. 예. 결과적인 어떤 그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래서 프로토스가 타게이트로 발전을 빨리 하는 것이 역시 이제 테란의 지상군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런 식으로 잘 싸우면은 프로토스의 지상군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밀리거든요. 스캔도 충분하고 이거 스캔도 때우면서 대충 밀면은 밀 수 있죠. 그렇죠. 네. 없어요. 네. 이 정도는 완전히 딱 밀리겠는데요. 예. 너무 몰살해서 사실 지상군 대 지상군으로 이기기는 다크 템플러의 기술적인 활용 뭐 이런 것밖에는 기대할 수 밖에는 없거든요. 아비터! 아비터! 아, 완전히 해버렸습니다. 점수에서. 네. 자, 다음까지 벌써 뭐가 붙다가 붙어서 사라졌더니 우르르 몰려서 진짜 후속병력 보내는데 하지만 지금 진영차의 기억이 잡아요. 그렇죠. 예. 예. 탱크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점수에서 탱크가 완벽히 예. 예. 김태경 선수로부터 길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는 진영입니다.
했던 것이 결국은 김태경 선수에게 뭐 진영 선수보다는 어디 하나는 계속 앞서게 된 계기는 됐지만 그것으로 경기를 끝내기는 좀 힘들어진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충분하게 가기는 가되 아비터를 좀 더 빨리 준비한다거나 혹은 체력으로서의 어떤 과감한 전환이 한 번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견제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던가요. 그런 어떤 그 무난한 상황 속이 부담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는 좀 무난하게 패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승경의 라이벌 진영 선수 김태경 선수와의 경기에서 저도 인사를 나누고 진영 선수와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이번 하지만 승경 이 선수 이제 먼저 1세트 경기는 진영 선수가 이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윤동 감독과 하이파이브나 나누고 있는 진영 선수.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됐었나봐요. 경기가 만족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진영 선수는 의도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반면 김태경 선수는 너무 무난하게 가려고 하다가 테란데 프로토스의 어떤 고급 힛대로 경기를 그르치고 말았죠. 이상국끼리의 200대 200 접전은 사실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에서 확 앞서가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변수를 가진 유닛이 나와줬어야 했거나 아니면 핸드랍을 안 가고 그 하이템플러가 정체에 합류를 했었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김태경 선수 결국 아쉽게 동패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진영 선수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의 경기는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박성현 선수, 윤영태 선수, 강민 선수, 진영 선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1세트에서 모두 최연성, 손주홍, 박지수, 김태경 선수를 각각 꺾으면서 먼저 앞서가기 시작하는 이 4명의 선수가 오늘의 경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각각 1세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2, 3세트에서 한 경기만 더 따내면 이제 오늘, 지금 방금 나왔던 이 선수는 8강에 안착하면서 다음 시즌, 까지 자동 진출권을 따내게 되고요. 아, 이 김태경 선수, 차라리 다르게 할 걸, 다르게 할 걸, 아니면 그런 분명입니다. 자, 모든 경기, 모든 선수에게 다 한 번씩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박성균, 최현준, 윤용태, 마재윤, 진영수, 한상봉, 오인규, 장민, 이러한 선수를 보니, 일승, 최현성, 박성균, 손주, 성경구, 자, 김태경, 은재호, 서기훈, 박수현, 1세트를 합니다. 1세트를 기록한 선수들이 이제 다음 세트에 터질 2세트와 3세트에서 한 번 연패하게 되면 탈락합니다. 네. 1승을 미리 거두면 아무래도 다전제 승부에서 승기 잡고 가는 거라서 확실히 오늘까지 1승을 거둔 선수들이 8강에 동참할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유리하죠. 뭐 절반 정도가 아니라 한 뭐 70% 정도, 80% 정도 이상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1세트를 먼저 따낸 선수를 이렇게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세트 날 수 있고 다시 8강 진출을 역전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야, 참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질지 너무너무 궁금한 매치업들입니다. 예. 3회차 때 이제 승부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최대 10경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경기는 5경기인데 모두 2대0으로 끝나지 않으면은 모두 이제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10경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 10명의 선수 가운데 5명의 선수는 바로 8강의 공팀에서 시리즈 8강에 안착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여러분께서는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선수, 프로리그 1전의 선수를 좀 배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선수, 오늘 경기를 펼친 진영 선수, 김태경 선수, 마지막으로 8강에 합류하는 선수가 바로 나중에 되겠네요. 김용철, 김태경인가요? 16강 4회차, 역시 마찬가지로 6명의 선수 가운데 3명의 선수가 마지막으로 8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최현성, 박성민, 이재호, 한상봉, 김용철, 김태경 일주일 후입니다.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진영 선수와 김태경 선수, 이재호 선수, 한상봉 선수, 최현성 선수와 박성민 선수는 어떠한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께서 그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1세트 경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가는 선수 있고 지금 부처되는 선수 있는데 모든 8강 진출 결과는 돌아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확인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중계 방송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방송은 고음TV와 SBS를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의 이호 도움말씀의 이성 김성현의 캐스터 김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Plastic hearts, our belongings in shopping carts. It's goodbye, but we got one more night.
않기는.